소프트볼 대표팀은 예선 성적 2승 4패로 아쉽게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. 메달을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포지션을 오가면서 또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면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던 양이슬 선수를 만나봤는데요. 전상민 기자입니다. 여자 소프트볼 인도네시아와의 예선전 경기. 홈팀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승리를 따르며 소중한 1승을 추가합니다. 다음 날 열린 아시아 최강 일본과의 대결. 탄탄한 전력 앞에 콜드게임으로 패하고 맙니다. 최종 성적 2승 4패, 예선 4위까지 주어지는 준결승 티켓 확보에 실패했습니다.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 세 번째 출전인 양이슬 선수. 투수이자 중견수로 팀 사정에 맞게 중용되며 활약했습니다. 양 선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경기에 임했음을 고백합니다. 우선 좀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었고요.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했습니다. 언론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소프트볼. 마지막 하늘전 경기도 원정 응원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 관심을 가져준 기자와 선수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. 비인기 종목이라서 서럼도 많았는데 또 이렇게 취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대한민국이 응원해주는 만큼 거기에 보답하도록 저희도 열심히 운동장에서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보답하겠습니다. 대회 기간 하루를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하겠다는 기도로 무사히 일정을 마친 양 선수. 소프트볼 대표팀의 이슬 같은 존재로 프리시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희 10월 달에 이번에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거든요. 그래서 또 선수촌을 복귀한 다음에 또 다시 팀 소속으로 돌아가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항상 하루하루 삼시세끼 맛있게 잘 먹게 기도해 주시고 네, 또 운동 선수니까 다치지 않게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.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국내외 대회를 준비할 소프트볼 대표팀. 무관심 속에서도 앞을 보며 던지자는 선수들을 향한 기도와 관심이 요청됩니다. 자카르타에서 CTS 뉴스 전상빈입니다.